그게 강당인가 봐요. 어, 보이세요? 2003년 가요계 최정상 그룹 핑크리란 타이틀도 모자라 전국 최고의 섹시 대명사가 된 그녀. 그 후 2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절대 섹시 지존 이효리.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스크로브락을 향한 그녀의 한마디가 있었으니. 막내 연인 이효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 하고 싶었는데 음반이 한 2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속이고 깜짝 놀래켜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그 학업에 지친 학생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남학교인가요? 어떤 거예요? 남녀공학이에요. 아. 많이 내 연인이라고 제가 또 설문했어요. 남학생들은 좋아해도 표현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오 이러고 말고 여자만 있으면은 뭐 같은 여자니까 그렇게 또 폭발적인 반응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남녀공학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딱 네. 마침 남녀공학이라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구리에 위치한 토평고등학교. 토평고등학교. 스크로브락을 통해 학교에 가고 싶었다는 그녀.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중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오늘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학교는 구리에 위치한 토평고등학교입니다. 잠시 후 상상초월 이벤트를 기대하세요. 네, 근데 이 집 활동에 박차를 가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등장하시자마자 이효리 신부름을 물어버렸어요. 또 역시나 모든 가수들이 이 집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찍 때만큼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도 밤을 잠도 잘 못 자고 이효리 씨가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준비를 많이 한 앨범인 만큼 네.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 너무 그만큼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1318 지금 학생들 학생이 저희 스크로브락 신드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이 딱 나오니까 콘서트 돈 내고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딱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학교에 뭐 강당이나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네. 갑자기 강당으로 모여가지고 뭘 한다 이러면 애들이 시끄러운 걸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좀 더 완벽한 작전을 위해 샘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의심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작년 봄에 우리 음악 선생님 제자분인 성악가 서정상 씨 저 그때도 신춘호 음악회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작년에 해서 올해도 한번 우리 학교 와서 해주겠다. 아 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오신 모양이구나. 그거 사랑하고 그럼 우리 그 선생님 가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작전이요. 봄을 부르는 스크로브락. 봄. 상큼한 그런 느낌? 작년 3월 19일에 제 1회 세봄 음악회를 거는. 세봄 음악회? 세봄 음악회 시작을 알립니다. 아, 진짜 섰겠다, 애들이. 그쵸. 그러면은 이 네. 테너 이재호 씨라는 분이 정말 오세요? 정말 오세요. 저희 다 섭외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 보시면요. 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피아노 독주 민정현 씨라고 쓴 사람 있잖아요. 응목을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응목을 읽어주시는게요? 어둠의 천사를 부르는 정. 아, 아 이랬습니까? 어둠의 천사를 부르는 정.
벌써 이렇게 하는 음식. 다크엔젤을 부르는 음성이군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이효리 씨 2집 타이틀. 네, 이효리 씨는 이제. 근데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 여기 공목, 공목이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곡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곡 없어요? 이런 곡. 어둠의 천사를 부르면서 이런 곡 없어요. 저희 만족하는 곡이 뭔지 할 줄 알아야지. 네. 꿈에 나타난 어둠의 천사 하면은 그렇게 싹 어울리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네.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니까 네. 천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한 거죠. 미용관대, 미용관대. 세부 음악회를 시작으로 스크로브락을 알리게 될 이 남자. 이 남자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퀄리티 높은 그런 사람인 마냥. 야, 진짜 남자 맞아? 야, 내가 봤는데 와, 틀림이 없더라고. 아무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애니메이션맨으로 뽑힌 남자 효리 정현민 군. 남자가 봐도 섹시해. 오, 갓. 저기서 한 번 더 벗었잖아. He's so hot. Oh, sexy. 어? My girl. 남자 이효리로 정평이 나 있는 그가 진짜 이효리를 위해 맹연습에 돌입합니다. 과연 이 남자의 역할은? 학창 시절에 푹 빠져 있었던 어떤 그런 지금의 효리 씨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처럼 고등학교 때 네. 그때 H.O.T.에 처음 나왔어요. 네. 그때 네. 뭐 안 좋아하는 학생이 없었겠지만 그렇죠. 저도 H.O.T.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토니 씨를. 만약에 그 시절에 네. 토니 오빠가 우리 학교 왔었다면은 진짜 기절했을 것 같아요. 공부도 네. 꽤 열심히 했고요. 네. 막 놀기도 열심히 하고 학교 무슨 행사 있으면 꼭 나가서 뭐 해야 되고.